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즐거운 일요일입니다. 이렇게 일요일 날 천마산 맨발 걷기 운동을 하기 위하여 천마산 맨발 걷기 운동 센터에 도착해서 맨발을 걷고 있습니다. 오늘 겨울철 날씨에 추위를 모르고 이렇게 맨발 걷기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 맨발 걷기 운동은 취지와 목적은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증진시키고 발전시켜 나가는 그러한 소중한 운동이라는 사실을 인식을 하고 육체와 정신이 맨발 걷기 운동을 통하여 혈액순환이 왕성해진다는 그러한 검증 결과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맨발 걷기 운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맨발 걷기 운동은 누구나가 사계절 쉽게 맨발 걷기 운동을 할수 있는 이러한 운동입니다. 이러한 운동은 우리가 질병으로부터 멀어지기 위한 그러한 간단한 운동으로서 땅의 음전자와 몸의 양전자가 결합하여 몸속에 나쁜 물질을 배출하고 몸의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소위 말해서 혈액순환을 왕성하게 하여 오장육부와 뇌 기능을 혈액을 원활하게 흐르게 하여 질병이 걸리지 않는 그러한 지압 효과가 큰 맨발 걷기 운동인 것입니다. 이렇게 맨발 걷기 운동을 시간이 날 때마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습관화시킴으로써 우리 자신의 건강을 더욱더 발전시켜 나가는 이러한 운동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예? 이렇게 우리는 맨발 걷기 운동을 통하여 우리 자신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더욱더 발전시켜 나가는 그러한 소중한 운동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여 시간이 날 때마다 맨발 걷기 운동을 해야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뭐. 아니, 나는 없을 거야. 아니, 지금 머리 깎고 있네. 돈안 갖고 왔네. 그래, 잘 있어. 집에 갔다 와도 귀찮아. 예, 맞아, 맞아. 잘 있어. 내일 죽고 예, 그래요, 예. 고마워. 예. 이렇게 맨발 걷기 운동의 취지와 목적은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증진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습관적으로 흙을 맨발로 걷는 안녕하세요. 이러한 중요한 실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맨발 걷기 운동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바로 도전 정신과 신념과 의지가 자기 자신이 실현할 수 있는 그러한 도전 정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겨울철인데도 불구하고 천마산 둘레길은 땅이 많이 건조해져서 사람들이 걷기에 매우 좋습니다. 이렇게 맨발 걷기 운동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습관화 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열심히 1차적으로 천마산 맨발 걷기 운동센터에서 스트레칭과 워밍업을 한 다음 다시 천마산 둘레길을 맨발로 2차 코스를 정하여 천천히 맨발 걷기 실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겨울철에도 맨발 걷기 운동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도전 정신과 강한 신념과 의지가 뒷받침되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맨발 걷기 운동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맨발 걷기 운동은 겨울철에도 나 자신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더욱더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실천함으로써 몸의 변화를 느낄 수가 있으며 정신적인 느낌 또한 변화를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천마산 둘레길은 겨울철에도 누구나가 도전 정신이 있다면 걸을 수 있는 아주 쉽고 자연스러운 그러한 분위기가 만들어진 자연 상태의 둘레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자신의 건강을 지키고 자신의 행복을 지켜나가기 위하여 습관적으로 매우 자랑스럽게 이렇게 맨발 걷기와 등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겨울철 날씨는 맨발 걷기 운동을 하는데 매우 좋습니다. 이렇게 맨발 걷기 운동은 우리 인간이 자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쉽고 간단한 간편한 이러한 맨발 걷기 운동입니다. 이러한 맨발 걷기 운동을 자기 자신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더욱더 발전시키기 위하여 열심히 습관적으로 걷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맨발 걷기 운동은 우리 스스로가 나 자신의 육체적 정신적 결과물이 좋아진다는 것이며 삶에 대한 엔돌핀과 활력이 넘쳐서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데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맨발 걷기 운동은 우리 스스로가 자기 자신의 체인과 의무로서 자기 건강을 관리하는 주인으로서 필수적으로 실천해야 될 나만의 운동이라는 사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이러한 맨발 걷기 운동을 실천함으로써 자신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지키기 위한 그러한 수단과 방법으로서 여러분들도 맨발 걷기 운동에 동참해 주시고 자신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증진시키고 발전시키는데
질병이 걸리지 않게끔 노력하는 이러한 습관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맨발 걷기 운동이야말로 간편하게 쉽게 누구나가 맨발로 흙을 밟음으로써 평소에 신발을 신는 그러한 습관적 방법에 의해서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흙을 밟고 맨발을 걸음으로써 신체적, 정신적 영향에 대해서 비교 평가를 한다면 아마도 맨발로 흙을 밟는 것이 자신이 건강히 신발 신는 것보다는 큰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일상생활에는 필수적으로 신발을 신어야 되겠지만 이렇게 맨발 걷기 운동을 할 때에는 황토길에서 맨발로 겨울철에도 열심히 습관화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맨발 걷기 운동은 우리가 스스로 매일매일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실천하는 것 또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자신의 노력과 시간을 활용하여 이 자연적인 상태에서 스스로의 건강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검증 결과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열심히 맨발 걷기 운동을 하는 것이 목적과 취지에 맞는 그러한 운동이라는 사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시간이 나신다면 맨발 걷기 운동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맨발 걷기 운동은 정말로 자신에게 미치는 아주 소중한 운동 방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실천해서 몸으로 느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맨발 걷기 운동은 우리 스스로의 건강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은 병원에 가서 수술이나 치료를 했던 그러한 경험이 있는 분들은 건강에 대한 절실한 소중함을 느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시간이 날 때마다 운동하는 습관을 길러서 자신의 건강을 질병으로부터 멀어져서 병원에 가서 큰 수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은 만들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겨울철에도 천마산 둘레길을 돌과 나무 뿌리를 피해 가면서 열심히 맨발 걷기 운동을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행복한 일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맨발 걷기 운동을 습관화시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나의 미래에 건강과 행복을 가져다 주는 이러한 운동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아주 효과적인 맨발 걷기 운동입니다. 이제 서서히 해가 저물어가는 오후 천마산 둘레길 맨발 걷기 운동은 너무도 우리에게 나에게 좋은 느낌과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연 상태의 맨발 걷기 운동이 나 자신에게는 아주 소중한 운동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각인하면서 열심히 걷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우리는 나 자신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지키기 이러한 맨발 걷기 운동이 얼마나 소중하고 효과적인 운동이라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 깨닫고 노력하는, 실천하는 이러한 맨발 걷기 운동이 최고의 운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맨발 걷기 운동이 바로 우리 건강과 행복을 가져다 주는 보석상자이며 은행에 저축된 통장과 같다고 감히 자신있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고 하여 많은 사람들이 건강에 대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은 노령화 사회로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분들이 현대판 고려장에 가는 그러한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맨발 걷기 운동 및 자기 자신이 좋아하는 운동을 통하여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함으로써 현대판 고려장에 가지 않기 위하여 자신을 단련시키고 건강관리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또한 질병으로부터 멀리하는 그러한 운동이므로 여러분들도 열심히 맨발 걷기 운동을 하면 국민 건강 보험료도 절약되는 그러한 애국 운동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인간은 자연과 함께 맨발 걷기를 함으로써 자신의 인생에 대한 건강관리의 소중함을 실천하고 그 실천함의 결과물로서 건강을 유지해주는 그러한 행복한 삶을 추구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전국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맨발 걷기 운동을 실천하고 이러한 실천으로 인하여 중증 환자나 기타 질병에 처해져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완쾌되고 완화되는 그러한 사례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결과물로 인하여 주변 사람들이 자신의 건강을 지켜나가야 되겠다는 강한 신념과 의지로서 자신의 건강을 더욱더 발전시켜 나가는 그러한 운동이라는 사실을 알고 전국적으로 맨발 걷기 운동을 많은 사람들이 실천하고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하우스를 치고 그 안에서 맨발 걷기 운동을 함으로써 겨울철의 추위를 막는 그러한 가운데에서 맨발 걷기 운동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맨발 걷기 운동은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될 이러한 운동으로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자신의 건강을 지켜야 된다는 그러한 강한 신념과 의지로서 자신을 단련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맨발 걷기 운동은 누구나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매일매일 시간이 날 때마다 실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추천해 주고 싶습니다. 맨발 걷기 운동은 바로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는 필수적인 운동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맨발 걷기 운동을 함으로써 나 자신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이 나날이 좋아진다는 그러한 결과물이 바로 오늘 이 순간 느껴지고 맨발 걷기 운동을 끝난 다음에 그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몸이 가벼워지고 피로감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수면을 깊게 취한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소화가 잘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러한 부분들은 발바닥의 지압을 통하여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여 오장육부와 뇌의 혈액순환이 원활하여 더욱더 발전시켜 나가는 그러한 몸으로 변화되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맨발 걷기 운동은 우리 자신이 스스로 우리에게 주어진 자신의 건강관리의 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셔서 시간이 날 때마다 맨발 걷기 운동을 해야 된다는 강한 실천과 도전정신, 신념과 의지, 이러한 모든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소중한 것이라고 느끼고 맨발 걷기 운동을 실천해야 될 것입니다. 오후인데도 불구하고 바람이 불지 않습니다. 이렇게 겨울철에도 건조해지면 얼마든지 맨발 걷기 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눈이나 아니면 얼음이 얼었을 때 그러한 나쁜 환경 속에서는 맨발 걷기 운동을 하는데 장애적 영향을 받지만, 이렇게 건조한 상태에서는 얼마든지 맨발 걷기 운동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자연 상태의 환경 조건으로 열심히 맨발 걷기 운동에 도전을 해 봐야 될 것입니다. 너무도 좋습니다. 이렇게 나 자신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위하여 매일매일 시간이 날 때마다 맨발 걷기 운동이 얼마나 소중하고 행복한 것인지 우리는 습관적으로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하여 열심히 맨발 걷기 운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 동영상을 보시고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는 여러분에게 더 많은 동영상을 촬영하여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즐거운 일요일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